이거 아마추어 분들이 못하는 샷이에요. 안백준 러프 스웨그. 아우 러프 스웨그. 러프 칩샷 스웨그. 러프 인. 러프 인. 오케이. 베니시 컨트리 클럽. 아 좋아요. 최고예요. 여기 지금 짧은 러프나 여기는 쉬워요. 깊은 러프 이건 진짜 어려워요. 개어려워. 개어렵죠. 왜 그런지 알아요? 왜요? 사람들이 보통 어프로치랑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어요. 여기랑 여기랑 지금 상태가 똑같아요. 여기는 그냥 어깨로만 해도 잘 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어깨로만 하면 안 돼. 손을 써줘야 돼요. 손목을 많이 써주는 건 뭐 적게 써주는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돼. 그냥 놔두면 알아서 공이 가요. 어프로치 하려고 그러면 거리가 안 맞아요. 지금 라프 길이가 길죠? 긴 만큼 풀의 저항이 세죠? 그러면은 똑같은 스피드로 하면 안 돼요. 더 강한 스피드로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거리는 30m 정도 돼 보이는데 한 50m 정도 느낌으로 쳐야 되나? 약간 아마추어들은 그 미터에 예민해. 미터에?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싫어해요. 아 싫어해. 이거는 감이에요. 감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. 이것만 하면은 감을 찾기가 쉬워요. 한마디로 채찍에 채축원으로 수건을 탁탁 하잖아요. 힘을 풀어줘야 돼. 이렇게 풀 베듯이. 낫으로 풀 베듯이. 낫으로 풀 베듯이. 해봐. 이렇게 치면은 뭐 짧으니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긴 데서 이렇게 한다? 봐. 채가 벌써 안 따라가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길게 그냥 놔줘야 돼요. 클럽을 약간 이렇게 놔줘야 돼요. 러프가 길수록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있어야 돼요.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. 기본 러프보다. 제가 알려준 대로 방법대로 치면은 공이 굴러질 않아요. 해봐. 스핀 컨트롤 돼요. 아 이렇게? 응. 오 아까가 덜 굴려. 응. 오 이런 거 좋다.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봐봐. 저도 지금 몇 번 쳐보니까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오 오 오 감이 오는 순간 러프의 칩샷이 두려운 게 없어져요. 한번 쳐보실래요? 어 좋아 좋아. 네? 스웨그. 자 원래 치는 대로 한번 쳐봐. 원래 치는 대로. 원래 치는 대로. 내가 알려준 대로 치는데 지금? 응. 너 원래 치는 대로 안 쳐요. 지금 똑같이 치지 않았어? 내가 알려준 거야? 지금 여기서 놔버렸는데? 아, 원래 치는 게 없어졌어. 근데? 제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스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냥 일정하게 공이 멀리 안 도망가요. 이렇게 공이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약간 이런 그죠? 느낌. 오! 약간 이런 그죠? 느낌. 그죠? 오! 좋은데? 여러분,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. 너무 어려워요. 이거 안 돼요. 난 진짜 구제불능이에요. 저는 골프를 너무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. 알면 골프도 쉬워. 자, 마지막!